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동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자동차 시장은 예상외로 전동화에 대해 전환이 좀 늦춰지고 있죠.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인데 채널에서는 전동화는 분명한 시장의 방향이지만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 및 제도장치 그리고 충전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점을 여러 번 알려드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말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도요타, 르노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작년 여름에 발빠르게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유럽과 북미 시장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PHEV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왜 지금까지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인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최소 30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게 되죠. 높은 연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나오고 일반 내연기관 대비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높은 가격에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더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친환경 차량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포함해서 지자체 보조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을 받으며 약 144만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전기차 역시 100% 보조금 구간이라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약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현재는 지급되지 않죠. 따라서 국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야 될 명분 자체가 좀 낮았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된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니로가 지금까지 판매가 되었고요. 아이오닉 그리고 쏘나타 LF 역시 국내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인데요. 쏘나타 LF의 판매 가격은 3,935만원에서 4,256만원이죠.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의 기본형 LF 쏘나타의 가격은 약 2,200만원 정도라서 PHEV가 최소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약 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괜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런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 PHEV의 모델은 계속 줄어들었고요. 니로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국내에 판매가 되지 않고요. 해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를 추가한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병렬실 방식으로 변속기와 엔진 사이에 전기 모터를 추가한 방식이죠. 기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해서 높은 연비와 좀 더 고성능을 발휘하는데 국내 제조사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 하나로 수십 개의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보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고 한마디로 꿀 같은 시스템이죠. 심지어는 세단부터 SUV, 최근에는 미니밴, 카니발까지 모두 1.6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고 있죠. 뭐니뭐니 해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연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배터리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도 50km 이내로는 별도의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죠. 저렴한 전기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2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약 100km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죠. 두 번째는 만약 배터리를 다 사용해도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전기차의 경우 충전해내는 방법이 없죠. 최소 수십 분부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냥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해서
계속 주행을 하면 되죠. 세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내 주행에 좀 더 최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속도로 주행 같은 환경에서는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서 시내 구간처럼 높은 연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PHEV는 고속도로에서도 높은 연비를 자랑하겠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배터리의 크기를 보면 풀 하이브리드, 그 다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음 전기차로 순서대로 커지게 되죠. 전기차에서는 여전히 열폭주 문제가 안전을 위협하는데, 이건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등장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완벽에 가까운 안전기술은 아쉽게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폭발했다는 소식은 단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전기차는 배터리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사정과 주행 조건에 상관없이 배터리만으로 움직이는데요.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대비 주행 거리를 포함해서 배터리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안전에 있어서도 전기차 대비 안전 마진이 좀 더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풀 하이브리드 방식 다음에 PHEV가 국내도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네요. 내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너무 막연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과연 어떤 점이 장점이 될지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